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 플리어 T540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재밌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뭐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걸 이용해서 실험해 볼 거는 제가 여름에 조금 끔찍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얼음을 사람 몸이 올려놓고 얼마나 견디는지를 뭐 해서 챌린지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한 동상을 입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냥 얼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소금을 같이 이용해서 얼음 올려서 얼마나 견디는지 옆에 사람을 잡고요. 그걸 갖다가 막 괴롭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실험적인 영상이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과 함께 온도가 얼만큼 실제 내려가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실험은 이렇게 해볼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일단 측정해 볼 건데 제가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같은 온도로 얼린 얼음을 준비했고요. 얼음도 이걸로 옮길게요. 그리고 나무판, 도마인데요. 뭐 와이퍼할 때 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테스트 할 겁니다. 그냥 얼음 올려놓은 걸까요? 그리고 소금을 이용해서 올려놓은 것, 설탕을 이용해서 올려놓은 것, 이 세 가지로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을 바닥에 좀 뿌려볼게요. 소금을 다시 와이퍼 때 안 올라야 되는데 일단 소금을 좀 뿌릴게요. 뿌려놓고요. 두 번째는 와이퍼 때 물어봤는데 하얀 설탕 없냐고 했더니 노란 거 유기농 설탕 이것밖에 없네요. 일단은 이것도 조금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도 좀 더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도 좀 더 뿌려볼게요. 저기다가 소금 아까운데 일단 소금과 설탕 그리고 이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올려놓겠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소금을 각각 올려놔 볼게요. 근데 잠깐 올린 거 가지고는 온도 차이가 안 날 테니까 일단은 바로 올려놔 볼게요. 그리고 이쪽도 소금 위에 올리고 저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좀 눌러볼게요. 좀 이렇게 얼음 눌러서 설탕과 많이 닿도록 하고 이쪽은 소금과 많이 닿도록 하고 이걸 좀 눌러야 좀 열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세 개를 각각 올렸고요. 이제 좀 가까이 당겨서 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쪽은 소금 위에 올려놨고요. 만약에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나무판에 올렸기 때문에 나무판은 아무래도 온도가 조금 더 잘 안 변하고 조금 온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녹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온도 더 낮다면은 녹지 않고 계속 물방울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 상태를 좀 유지를 하겠죠. 아마도 설탕도 만약 비슷한 효과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 둘이 너무 가깝나? 조금만 옮겨 볼게요. 네, 옮겼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열을 한번 측정 한번 해 볼게요.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소금 있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낮은 온도가 초점 다시 잡으면 얘가 이제 초점 잡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2, 12.4도 사진 한 장 찍어 둘게요.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이쪽에 설탕이 있는 부분은 아래쪽 부분이 마이너스 9도 그리고 그냥 얼음은 마이너스 9도 이것도 사진 한 장 찍어 둘게요.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9 아니면 마이너스 2도 정도 되고요. 설탕이 그냥 온도는 9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음 올린 것보다는 설탕을 두면 약간 온도가 더 내려가는 게 맞고요. 실제로도 잘 안 녹고 있고 소금에 올려두면 초점 다시 맞추겠습니다. 초점 잘못 맞으면 온도가 잘못 측정되거든요. 보면 아까보다는 온도가 조금 올랐는데 마이너스 8.9도 해서
해서 확실히 몇 배는 차이가 납니다. 소금을 올린 게 지금 이 정도 차이 날 줄 몰랐는데 온도가 확실히 좀 많이 낮아졌네요. 근데 아, 소금을 좀 더 올려야 됐었나 봐요. 지금 보면 약간 녹았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이. 예, 지금 소금 올렸지만 녹았어요. 설탕이 오히려 녹진 않았고, 신기하네. 얼음도 별로 녹진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금, 저는 처음에 생각에 소금 올리면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얼음 녹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녹는 거는, 다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소금이 더 빨리 녹았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소금이 더 빨리 녹았어요. 예, 더 빨리 녹았죠? 오히려 이게 녹으면서 온도가 더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이걸 측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측정이 되긴 되네요. 해보니까 확실히 소금 올린 쪽이 빨리 녹지만 온도는 확실히 더 낮았습니다. 설탕도 녹긴 녹지만 온도 좀 더 낮 이게 그냥 얼음 올린 것보다는 한 1도 정도 더 낮아지는 게 확인되고요. 그냥 얼음 올린 거는 뭐 그냥 약간 평균적으로 녹네요. 보시면 약간 물기가 나왔죠? 얘도 보면 물기가 나왔고 얘가 제일 많이 녹았어요. 녹기는 얼음이 없어지려고 그래요. 이거를 실험해보고 나니까 좀 생각되는 게 만약에 좀 청량감을 좀 느끼고 싶다 하면은 설탕을 넣으면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설탕과 소금을 같이 넣으면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긴 드네요. 그래서 과일주 같은 거, 아니 과일주는 좀 그렇다. 과일을 갈아 넣을 때 얼음도 같이 갈아서 넣는 경우, 그리고 그 안에다 이제 소금을 넣는 경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네요. 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가 얼마큼 낮아지는지를 간단히 테스트 해봤고요. 아, 제가 그걸 안 했네요. 제가 실제로 소금을 올려놓고 얼음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아,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간단히 올려서 느낌만 어떤지 보고 뺄 거예요. 제 피부가 얼마나 온도 내려가는지 그런 측정은 안 해볼 겁니다. 왜냐면 그 측정할 정도로 측정을 하면 제 피부가 괴사가 될 거예요. 일단은 얼음을 그냥 올려볼게요. 아이고, 그냥 손으로 올려야겠다. 올려볼게요.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근데 견딜 수는 있는 온도예요. 제가 이제 몸에 막 열이 막 너무 낮아서 손발이 차고, 와이프가 손발이 차거든요. 그래서 막 얼음 잠깐만 손에 쥐고 있어도 막 손이 다 차가워지고 막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 근데 지금은 못 견디겠어요. 이 정도 쥐면은 아, 차갑긴 차가워요. 이제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씨 안 보이는구나. 네, 이게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많이 차가워요. 지금 손으로 만져봐도 여기가 색이 변했죠. 색이 변했을 정도로 차가워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소금을 올리고 아 이쪽에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다가 근데 이 하면 나 손가락 나가는 거 아닌가? 잠깐 올려볼게요.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 비슷한데 잠깐만 잠깐 됐잖아요. 너무 차가워. 아 너무 차가워요. 진짜 잠깐 됐거든요. 잠깐 아까 이거는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건 잠깐 됐다가 뗐는데도 여기랑 비교가 안 될 정도 차가워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잠깐은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밑에 자막에 있듯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하셔도요 피부가 괴사 당하고 동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